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저는 5개월 동안 종아리의 염증으로 인해 등산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요.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여기는 의정부 사패산입니다. 의정부 호원 실내 테니스장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다 온 겁니다. 자, 맞은편에는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유명한 굴다리입니다. 자, 호암사 입구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호암사 입구 쪽에서 호암사 0.9km, 사패능선 2.5km, 그리고 사패산은 3.1km입니다. 호암사까지 가는 길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이 잘 되어 있네요. 호암사 0.3, 사패능선 1.9, 사패산 2.5 남았습니다. 호암사 관음굴입니다. 관음보살을 현신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호암사 극락천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연등이 달려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등산을 하다가 물을 준비 못했습니다. 이 호암사에서 물을 아주 고맙게 먹고 갑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저는 5개월 동안 종아리의 염증으로 인해 등산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요.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여기는 의정부 사패산입니다. 호암사 뒤쪽부터 바로 이렇게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가 고려 말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래요. 호랑이 나타날 만한 지형입니다. 호암사가 관음보살이 자주 나타난 곳이라 그래요. 아마 이런 동굴이 있어서 그런 설화가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사패능선 1.4, 사패산 2.0 남았습니다. 장갑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올라보겠습니다. 넓은 바위를 사전적으로 너럭 바위라고 하죠. 자, 의정부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옆으로 보이는 봉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상상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패산 1.5km 남았습니다. 능선이 시작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도봉산 자운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사패산 정상 0.6km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50m 남겨두고 있는데 역시 만만치 않네요. 늘 사패산을 바라봤었는데 사패산 꼭대기에서 저 도로를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도봉산 그리고 더 뒤쪽에 북한산입니다. 여기는 사패산 정상입니다. 사패산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선조 임금 6번째 딸 정휘옹주가 유정양한테 시집갈 때 선물로 준 산입니다. 줄사자에 패패 감사패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임금이 산도 이렇게 마음대로 주고 그랬다 그래요.